김현진의 삶은 나는 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로 비타민 같은 에너지와 웃음을 드리는 행복한 노래강사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분들과 함께 날마다 노래를 하는 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자, 오늘 항상 밝게 웃음지면서 자, 지금부터 노래실 시작해볼게요. 보약 같은 친구 들어갑니다. 박수! 박수도 단계가 있어요. 1단, 자, 2단, 3단, 자, 4단은 소리 내면서 자, 하나,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비 한 방울 해, 비 한 방울 미안을 우리도 사랑, 우리도 사랑 전생에 이어질 거야. 좋다. 자식보다 세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자, 높이 올라갑니다. 헤이.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좋다, 소리 질러. 자, 구한번 있어서 조금 불끈 뛰고 위에서 아래도 한동을 주면서 따라합니다. 아싸, 아싸. 좋다, 좋다. 살맛 난다, 살맛 나. 자, 친구한테 너 보니까 살맛 나. 어머,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하나, 둘, 셋.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에이, 헤이, 셋, 넷.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셋, 넷, 웃으며 살아보자. 자식보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자, 높이 올리고 시작.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한 번 더, 자식보다 대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하나, 둘, 셋.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박수. 네, 보약 같은 친구로 시작을 해봤어요. 저랑 인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보약 같은 친구와 함께 인사를 해봅시다. 자, 친구 손을 꼭 잡고 위로 흔들면서 보고 싶었어. 아, 보고 싶어서를 저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 옆에 친구 보고 얘기해. 시작. 보고 싶었어. 그럼 한번 안아주세요. 이리 와. 보고 싶었어. 저를 보시면 어떻게? 잘 보세요. 그 친구가 보약 같은 친구인지. 네. 자, 박수 세 번. 시작. 보약 같은 친구도 좋은데 보약 같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기가 저 흥분했어 오늘 보니까.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흥분하지 마요. 보약 같은 친구보다 보약 같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는 혈압약 같은 친구래요. 왜냐하면 보약은 먹다가 안 먹을 때도 있는데 혈압약은 늘 먹어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친구 손 한번 다시 잡아줘. 친구야, 난 너밖에 없어. 자, 이 보약 같은 친구랑 오래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래 가는 방법 뭐냐면
친구를 만나면 늘 칭찬을 해주세요. 자, 잡다로 손잡고 친구야. 친구야. 어지간히 예뻐져라. 눈이 부셔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친구가 오래갑니다. 그렇죠? 늘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세요. 아셨어요? 자, 또 친구랑 오래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밥을 잘 사시면 돼요. 자, 밥을 한 번 사지 말고 밥을 여러 번 사세요. 자, 밥을 한 번 사니까 우리 성경 노래 불러봅니다. 박수! 자, 아래로 입으로 소리 내면서 하나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시작. 밥을 한번 살까? 얼굴 한번 볼까?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어찌 사냐? 어찌 사냐? 친구들아 보고 싶구나. 바쁘게 들 살아가고 있겠지. 좋고, 자, 하나, 둘, 셋. 사랑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그 옛날에 너희들이 그립구나. 첫사랑, 하나, 둘, 셋, 넷. 첫사랑이 깨졌다고 울고 있을 때 술 한잔에 같이 울던 친구야. 자, 보고 싶다, 준비. 둘, 셋, 넷. 보고 싶다, 남자야. 살아있냐? 살아있냐, 공수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잘한다, 여러분, 조금 치고. 아싸! 아싸! 좋다! 좋다! 사랑한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아싸!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 어찌 사냐 친구들아 보고 싶구나. 바쁘게 들 살아가고 있겠지. 사랑도 좋고 사랑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그 옛날에 너의 그리 그립구나. 첫사랑이 세네. 첫사랑이 깨졌다고 울고 있을 때 술 한잔에 같이 울던 친구야. 자, 보고 싶다 세네. 보고 싶다 영자야. 살아있냐 살아있냐 오늘 밤에 세네.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보고 싶다 영자야. 보고 싶다 영자야. 살아있냐 동수냐.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오늘 밤에 내가 쏜다. 오늘 밤에 내가 쏜다 친구냐. 자, 큰 목소리로 밥을 한번 살까. 하나 둘 시작. 밥을 한번 살까. 우후. 네, 밥을 많이 사시면 돼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더 반갑겠죠. 동창회 같은 거 혹시 나가세요?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SNS가 발달해서 동창 모임이 활발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연락도 잘 되고. 그런데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면 그런 경우 있어요. 세월이 한 20년, 30년 흐르다 보니까 얼굴이 가물가물. 사실 그래요. 막 친구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얼마나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가물가물. 어떤 남자가 동창회 오랜만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정말 많죠. 근데 한 열몇 명 나왔는데 몇 명은 아주 친했던 친구들은 얼굴을 금방 야 이름도 기억나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얼굴이 나식은데 잘 몰라.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민망하니까 야 자식이야 참 그새 세월 동안 많이 늙었네 그러면서 막 어떻게 지내냐 막 하면서 했다가 도저히 답답하대.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봤대. 야 솔직히 내가 좀 내가 너랑 얼마나 친했는데 얼굴은 아는데 잘 모르겠다. 너 어디 앉았었냐 몇 번이었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나 네 담임이었다 그랬더니 아 담임 선생님이 앞에 앉아있는 야 박수 한번 시작.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처음 가면 자,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사랑한다면 부르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음악에 맞춰 몸을 좀 활발히 움직여보는 시간이에요. 갑니다. 사랑한다면 자 뜻밟고 하나 둘 헤이 헤이 자 내가 너 둘 시작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최고다 번듯한 짓 한 채도 없고 그나못한 걸도 못 사준 허풍만 떨어댔던 나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진 나 정말 미안해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사랑하며 나에게 너를 만났지 널 사랑한다면 널 힘들게 할 거면 보내줘야 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네가 싫어졌다 거짓말쯤은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건 잊어버려 사랑아 자 소리 한번 내면서 자기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우후. 아 이 맛에 사는 것이에요 이 맛에 아우 번들단 짓 한 채도 없고 그나못한 걸도 못 사준 허풍만 떨어댔던 나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진 나 정말 미안해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사랑하며 나에게 너를 던졌지 널 사랑한다면 널 힘들게 할 거면 보내줘야 해 사랑한다면 네가 싫어졌다 거짓말쯤은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건 잊어버려 사랑한다면 네가 싫어졌다 거짓말쯤은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건 잊어버려 사랑아 hey! 나 같은 건 잊어버려 사랑아 자 끝날 때까지 스텝을 밟고 앉으세요. 좀 오늘 유독 흥분하신 분들이 좀 있어 보니까 카메라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업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약간 활력소가 좀 되네. 사실 긴장하신 분 어떨까 했는데 아무도 긴장하신 분이 없고 체질이신가 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분들은 욕심내고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모델로 발탁이 돼볼까 하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대시하는 분들인데 좋아요. 네, 언젠가 또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번 박수 세 번 시작! 이번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아가씨란 노래인데요. 자, 쏙! 동작 그만! 자, 책에서 손 떼세요. 자, 책에서 손 떼세요. 네. 아, 또 혼대세요. 자, 책 만지지 말고. 자, 지난주 한번 배웠어요. 지난 아가씨란 제목이었어요. 가수는 진성 씨. 안동역에서 부른 진성 씨였어요. 자, 뭐 배웠으니까 유출해 볼게요. 지난 아가씨의 이름이 있었어요. 봉순이. 그렇죠. 첫 가사가 어떻게 해요? 첫사랑 봉순이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봉순이를 찾아달라고. 근데 봉순이를 알아야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봉순이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진안이고요. 자, 고향이 진안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은 어쩐지. 성격이 어때요? 우리 봉순이 성격이. 딱 부러진다 그러죠? 어떻게 딱 부러져?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부러지는. 노래를 볼게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부러지는 여자. 자, 성격은 그럴 수 있어요. 딱 부러지는 여자가 한둘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딱 부러지죠? 그러죠? 그리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화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화장기가 있어 없어? 화장기 하나 없는. 머리가 길어 짧아? 짧은 파마머리? 생머리. 그 다음에 머리는 짧아도 샴푸는 좋은 거 쓴가 봐요. 무슨 향기가 났어요? 살구꽃, 살구꽃 향기가 나는 그 아가씨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 귀여운 아가씨가 어디로 가버렸어?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내 가슴에 사랑불만 지펴놓고. 이런 가사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굳이 가사를 보고 눈으로 쫓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사랑 봉순이를 찾아주세요. 고향은 진안이고요. 성격은 좋으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부러지는 여자. 자, 얼굴 화장기. 화장기 하나 없는 짧은 생머리, 살구꽃 향기가 나는 귀여움,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사랑불만 지펴놓고.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 봉순이의 이름을 어디다 새겨놨다 그래. 어디다 새겨놨어? 마이산 어디다가? 돌탑. 예. 사실 마이산 돌탑에다 이름 새기면 큰일 납니다. 문화재법 관리 위반으로 해가지고 징역 3년이나 벌금 500만 원이 처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마이산 돌탑 위에 새겨둔 그 이름 꿈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꽃마차라고 표현합니다. 나는야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야 님 그리는 꽃마차, 오늘도 그리운 맘 어디에 적어본다? 하늘에 적. 자, 가사가 하늘에 적으니까 여러분도 손 뒀다 뭐 할 거예요. 시작. 자, 오늘도 그리운 맘. 시작. 오늘도 그리운 맘. 이게 쓰다듬어. 시작. 오늘도 그리운 맘 하늘에 적어. 대충 적지 말고 제대로 쓰세요. 시작. 하늘에 적어본다. 어떤 분 지금 자기 이름 쓰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한 번 더. 시작. 하늘에 적어본다. 첫사랑, 첫사랑 지난 아가씨. 박수. 자, 가사 다 머릿속에 이제 입력됐죠. 사실 노래교실이 생기고 노래방이 생기면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뭐냐? 18번이 사라졌어요. 18번 노래가 없어졌어요. 왜? 노래를 많이 알다 보니까 딱히 하나만 부르진 않아요. 예전 분들은 노래를 많이 모르니까 오로지 한 곡만 하시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울고 넘는 박달지. 제가 지겹도록 많이 들었는데 요새도 아마 노래 하시라고 하면 그거 나올 거예요. 이게 노래 시키면 나오는 게 바로 그 18번인데 여러분 18번지 있으세요? 18번지 뭐예요? 말해 가고 싶다. 자, 불러보세요. 하나, 둘, 시작. 줘봐. 모르면서 이게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는 노래가 18번이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죠. 아, 한 박자 늦었어. 자막 없으면 노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그 가사를 잘 안 외우시는데 지금부터라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 진안 아가씨를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갑시다. 자, 힌트. 헤이. 첫사랑 지난 아가씨. 자, 첫사랑 두 시작. 첫사랑 봉순이를 찾으세요. 고향은 진안이고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부러지는 여자. 화장기 하나 없는 짧은 생머리,
살구꽃한 비가 나는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사랑뿐만 지켜놓고 마이사 마이사 돌바비에 새겨둔 그림 꿈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나는야 나는야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야 님 그리는 꽃마차 오늘도 그리운 맘 하늘에 쳐놓나 저 사랑 지난 아가씨 자나 여러분 아싸 아 좋다 아, 살만 난다 살만 나 지난 아가씨 이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화장기 하나 없는 짧은 생머리 살구꽃 향기가 나는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사랑뿐만 짚어놓고 마이선 돌파비에 새겨둔 그림은 꿈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힘차게 나는 내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 여인 그리는 꽃마차 오늘도 그리운 맘 하늘에 쳐놓아 저 사랑 지난 나같이 한번 더 나는야 나는야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야 님 드리는 꽃마차 오늘도 그리운 맘 하늘에 쳐놓아 저 사랑 지난 아가씨 첫사랑 지난 아가씨 여러분이나 저나 카메라 체질인가 봐요. 너 잘하는 것 같아. 그쵸? 노래도 잘 되고. 자, 오늘은 초대 가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좀 이따 우리 배아연이라는 당찬 신인 가수를 만나볼 거예요. 지난주 24시라는 노래 배웠죠?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 지난주에 아주 분위기 그득한 노래를 한 곡 배웠었어요. 기억나세요? 무슨 노래? 네. 아, 자 발음을 발음도 같은 노래 제목인데 이렇게 산티나게 발음하시는 것 같아요. 블랙커피 이게 아니라 자 교양있게 여러분 따라서 블랙커피 시작 1분단부터 시작 3,000원짜리 2분단 시작 오 15,000원짜리 3분단 시작 오 25,000원짜리 와 최고급의 원두네 4분단 시작 다방에 들어가는 커피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블랙커피라는 곡을 배워봤는데 우리 조항조라는 가수 너무 잘하시죠? 아, 멋있어 멋있어 진짜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남자가 목소리도 더 풍부해진 것 같고 외모도 더 잘생겨지는 조항조 씨입니다. 조항조 씨가 이 노래가 사실 알려진 노래는 아니지만 이게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 여러분들 매니아들이 생기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커피 한 잔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뜨겁게
나누었던 찻잔에 사랑의 추억들은 아직 남아있어. 어떻게 한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그대 생각에 눈물이 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와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쏟아진 눈물처럼 빗물이 나오기도 돌아서면 또 보고픈 내 사랑아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 죽을지도 몰라. 진정하세요 여러분. 멋있었죠? 네. 제가 생각해도 진짜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진짜. 진짜 노래를 잘하려면 얼굴이라도 못생기든가 진짜. 이 얼굴이 잘생겼으면 좀 키라도 작든지 사이즈가. 그렇죠? 키도 쭉쭉 크고 그렇죠? 아, 키가 크면 귀니라도 없든지 진짜. 다 맞는 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노래로 사실 여심을 흔드는 노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배워서 부르려면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에 이런 노래 하나쯤 딱 부를 수 있다는 여름숲에서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자, 슬로우곡이라 하면 어려움만 하시는 분 있어요. 아, 나는 이거 막 감정 들어간 노래 못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자, 슬로우곡을 부를 때 노래라고 생각하고 덤비면 어려워요. 그냥 내 얘기를 상대방한테 전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한번 첫 소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준비. 첫 소절 어떻게?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자, 이별의 순간을 지금 담았어요. 하나 둘 준비하시고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자, 커피 향만 남아있어요. 그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면 쓸쓸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그 사람이 마시던 커피잔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렇죠?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커피 향이 은은하게 있어. 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갔다. 감정 참고 커피 향만 시작. 커피 향만 오! 오, 좋았어요. 자, 한번 그 부분 해볼게요. 준비 시작.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남아있네요. 시작.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그대 향기처럼. 그대 향기처럼. 그대 향기처럼. 공기를 더 집어넣어야 돼. 공기가 들어가야 해.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자, 시작. 커피 향만 남아있네요. 천천히 셋 넷.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떠나가는 그 남자의 모습이 그려지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옷깃을 세우면서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부터 시작. 뒷모습이 씁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자, 연결합니다. 네. 뜨겁게 나누었던 찻잔에. 자, 간격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뜨겁게 둘 셋 나는 어떠냐. 중간에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들은 급해 성격이 뜨겁게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그 다음 글자가 써지니까 나나나나나 예, 입술이 바라라 떨리면서 자 긴장하지 말고 뜨겁게 숨 쉬고 셋 나누었던 찻잔에 이겁니다. 이 간격이 한 번 더 시작 뜨겁게 셋넷 나누었던 찻잔에 자 숨 쉬고 사랑의 추억들은 아직 남아있어 어떻게 한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저는 이 부분이 아련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힘들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한 사랑이었는데 시작 어떻게 한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자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때? 마음이? 마음이 기분 좋아요? 아따 속 시원하다 뭐 이런 건가? 아니죠. 가슴이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고 괜시리 눈물이 나고 혹시 이런 경험 있다? 있다? 있는 사람도 있네. 있는데 지금 손을 못 들어. 우리 남편이 알면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끼리니까 자 비밀로 하고 그대 생각에 시작 의미에 떨어졌어요. 그대 생각에 시작 눈물이 나 시작 눈물이 나 자 볼게요.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와 얼마나 사랑 지난 사랑을 했으면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온다. 숨 쉴 때마다 시작 숨 쉴 때마다 세네 가슴이 시려와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자 여기서 구멍난 가슴은 누구의 가슴에? 내 가슴. 나는 이렇게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가슴에 구멍이 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히 잘 있냐? 예, 그것 좀 따지는 거죠.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근데 맘 편히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자, 요 부분 할 거예요. 감정이 심한 건가? 조금만 더 가까이 시작.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나? 시작. 가면 안 되나? 자, 볼게요. 쏟아진 쏟아진 눈물쯤 시작 쏟아진 눈물쯤 빗물이 나오기고 빗물이 나오기고 돌아서면 또 보고 분내 사랑아 시작 돌아서면 또 보고 분내 사랑아 자, 그 내 사랑을 어떻게 해?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는 죽을지도 몰라 기다리다 시작 기다리다 두 번째는 더 격전적 기다리다 시작 기다리다 기다려 아직 기다려 여기 마지막에 연출이 중요해요. 아무 데나 나가 나오면 안 돼. 자 박자를 세 번 자 저하고 같이 시작 기다리다 기다리다 세네쿵 나 죽을지도 몰라 박수 그래야 박수가 나 쉽지 않죠? 요거는 마지막에 나 죽을지도 몰라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이 노래 부르다 죽을지도 몰라 자 뒤가 높아요 엄청 높아요 기다자 돌아서면 먼저 볼게요 시작 돌아서면 또 보고 내 사랑아 기다리다 기다리다 나 죽을지도 몰라 박수 아이고 네
안 기다린답니다. 네.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자, 가을에 사실 연습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노래 속에 가사를 따라가면서 주인공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손을 가만히 놀고 있으면 하나, 둘, 셋. 걸음 잡고. 커피 하나 남아있네요. 내게 뿌려놓은 그대 향기처럼 뒷모습이 쓸쓸하네요.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처럼 뜨겁게 나누었던 자잘한 사랑의 추억들은 아직 남아있어. 어떻게 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벌써 끝내려 하나요. 그대 생각에 눈물이 나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시려와 구멍난 가슴 비틀거려도 그대만 변이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쏟아진 3분만 쉬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네.